83페이지 벌칙입니다. 벌칙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오늘 문제 몇 점 받으셨어요? 15문제 중에서 보통 다른 학원에 풀어보니까 한 3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 3문제 정도만 맞추면 적절한 점수입니다. 지금 꼭 뭐 10개 이상 맞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돼. 그 페이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자, 벌칙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두 문제 출제됩니다.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질서벌은 과태료를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과태료, 가산금, 과징금이 있는데 우리 공중회사법에는 과태료밖에 없고요.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 게으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 형법 총칙에는 형벌이 9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중회사법에는 징역과 벌금 두 개만 있습니다. 형벌은. 자, 그래서 질서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취득가격의 100분의 5,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건 단순히 암기하는 게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무등록업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무부,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무등록자,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해도 자격만 취소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하고 징역벌금 없죠.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청약 통장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앞에 우리 금지행에서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유사한 것을 이중, 비슷한 걸 이중으로 양도, 유사한 것을 이중으로 양도한 임정이가 비광 팔고, 비광 매무수거 했다. 자, 유사 명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이중직업은 징역벌금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또는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떳다방, 이동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천막 등을 설치한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징역벌금은 거짓정보 공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있는데 이 비밀준수 위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 불벌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지난주 문제에 있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죠. 자,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지금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요 두 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걸 미리 어차피 시험범위니까 같이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래대금 직업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그 다음에 5% 100분 5 과태료 부과 이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확계운해공명령교 이렇게 쓰는데 이 거래 신고와 관련된 게 네 가지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게 네 가지 있다고요. 확계운해공명령교 이렇게 우리 암기를 했었죠. 그래서 확인 설명하지도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거 이거는 이때까지 안 했었는데요. 거래 신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다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건 전부 5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없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짜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해임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200만 원 맨 마지막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대통령령의 최대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게 지금 거래 신고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건 안 들어가 있었죠. 확계운해공명령교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확 거래 신고 계운해공명령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4개가 있다. 자, 그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명칭 광 반납 보이계휴 구체적 기준이 50만 원짜리가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 기준이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구체적 기준은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소위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나서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지금 우리 서브노트 순서대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격증 취소되는데 7일 안에 반납 안 하면 3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등록증 등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만 원.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구체적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이 500만 원 과태료와 100만 원 과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이 있죠? 2분의 1,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 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은 구체적 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가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면 5분의 1을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5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3천만 원에 5분의 1이면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을 늘리면 3,600만 원, 또 600만 원을 빼주면은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400에서 3,600만 원 사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법에 3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600은 안 되고요. 3천만 원에서 2,400만 원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5분의 1은 딱 요 두 개밖에 없죠.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56번 맨 마지막에. 자,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가령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라면 이 400만 원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더하면 600만 원, 빼주면 200만 원.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84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4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트 23번에는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기에 지금 우리 서브노트 84에 있는 2, 3, 4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래서 그 2, 3, 4, 5 즉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개가 있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1번에 보니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할 수 있지만 형벌과 질서벌은 병과할 수 없다. 병과는 병행해서 부과한다. 즉 같이 부과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행정처분, 예를 들면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취소라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두 개를 같이 부과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형벌과 질서벌, 즉 징역도 가고 과태료도 내고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리고 징역 또는 벌금이지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내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행정처분과 질서벌은 병과할 수도 있지만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병과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업무정지 처분하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5페이지 맨 위에 방가로 3번 양도 대여한 자나 양수 대여받은 자나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행정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행정처분되고 빌린 사람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방가로 4번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자격취소처분만 있고 행정형벌은 없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적어놨습니다. 암기 프린트 55번 한번 볼까요? 55번에 동그라미 1, 2, 3번 55번에 동그라미 1, 2, 3번을 보면 55번에 1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2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만 취소하고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다고요. 징역 벌금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에 행정형벌만 있고 행정처분이 없는 것 양수 대여받은 자 대여받은 자는 취소될 자격증 등록증이 없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됩니다. 무등록업자도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준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런 것도 행정형벌에 대한 규정만 있고 자격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벌 규정인데요. 양벌이라는 게 뭐예요?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그 직원만 벌하는 게 아니라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법제 48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 4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두 개를 합하면 뭐라고 불러요?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지난주 문제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가한다 X였습니다.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아도 사장은 똑같이 벌금 1,000만 원 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아니고요. 다만 지난주 문제 있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지난주에 X죠.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예 한 푼도 벌금 안 받는다고요. 직원 잘못으로 과실이 없으면. 그 밑에 참고 표시를 보면 65페이지 이러한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이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따라서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사장은 3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이 된다. 85페이지 맨 밑에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인데 누가 부과 징수하냐는 이야기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장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위반은 시도지사,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부과하는지를 보면 확인설명 위반은 등록관청, 거래 신고와 관련되는 것은 신고관청, 개운, 해공, 명령 이거는 전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니까 장관,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이사가 부과하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100만 원, 등록관청인데 다만
자격증 반납은 시도지사에게 하니까 자격증 미반납만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과태료 부가징수 절차인데 메뉴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또는 신고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86페이지 우리 암기 프린트는 40번에 9번에 있죠. 40번에 9번 암기 프린트 40번에 9번 40번에 9번에 있습니다. 신고관청이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고요. 과태료 부과 사실을.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섯 문제 출제되는데 합해서 28문제 70%가 출제됩니다. 70% 내외. 근데 작년에는 공인중개사법이 28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섯 문제 출제되고 실무는 거의 실문지 법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경계가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이게 실무냐 법령이냐 좀 애매하죠. 서식에 있는 게.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 실무가 거의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원래 실무가 1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작년에는 한 5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됐다고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법령은 딱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쉽잖아요. 실무라는 거는 법에 없는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법조문에 없는 것. 네, 그래서 실무를 많이 내면 어려워요 오히려. 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종전에는 부동산 우리 역사를 보면 공인중개사법의 역사가 옛날에 1984년도 제정되었을 때에는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작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 세 개가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통폐합되기 전에 공법에서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두 문제 출제되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오면서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됐어요. 올해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다섯 문제에서 여섯 문제 정도. 작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세 문제, 외국인 토지 취득 특례에 대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다섯 문제 출제됐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작년에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반드시 여기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8페이지 신고 대상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하고 신고 대상물은 다릅니다.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서브노트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토지,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법마다 부동산의 정의가 다르죠. 부동산 학계론에서 뭐 강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민법 99조에서 말하는 부동산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우리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문제에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부동산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잖아요. 부동산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아닌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오직 매매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최초 공급계약, 이게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7개 법률이 있는데 이 7개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7개 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게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 8개 법률이네. 8개 법률. 건축법이 제외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동네 말로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즉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0호, 30세대, 오피스텔 30실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이 30실 이상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29호, 29세대 아파트 29세대 오피스텔 29실까지 분양받았을 때는 최초 공급계약이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3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이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니언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래서 30호 30세대 오피스텔 30실 이상은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29호 29세대까지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이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매라는 말은 샀다가 다시 되파는 걸 전매라고 하죠. 전대는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걸 전대라고 하고요. 전매 중에서 등기 안 하고 다시 되파는 걸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등기하고 되파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전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신고 대상물이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토지의 정착물이잖아요. 토지의 정착물에 뭐 예를 들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29호 29세대까지는 처음 분양받았을 때에도 신고하지 않고 이를 전매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 2번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 대상물을 받고요. 두 번째 신고 의무자인데 기억해 보니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7번에 1번에 있습니다. 잔금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하면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관청 해야 되고요.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이 아닌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공동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매수인, 매도인,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그 용어정의에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즉 임대인, 임차인은 거래 당사자 아닙니다. 이 법상은. 즉 임대차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공동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고서 제출은 둘 중에 한 명이 해도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동그라미 2번.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예를 들면 매도인이 나는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동그라미 3번.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대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해가지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개업공개사 중개한 경우, 즉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한다고 했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즉시였는데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독을 할 때는 전자문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건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가지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지만 계약서하고 국가 등이 일방으로 혼자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더라도 사유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 대상물하고 신고 의무자에 대해서 봤는데요. 3번 89페이지 신고 사항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빨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